부조디젤 승용차 407D. 부조 407D는 국내 수입차로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디젤 승용차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사륜 구동차량이나 다목적용인 SUV에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 디젤 엔진 차량은 소음과 진동, 많은 양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매연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407D는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차량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 리터당 15 6km를 주행하는 등 연비 효율성이 높아 단 한 번 주유만으로도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부조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이미 디젤 승용차가 5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디젤 승용차에 대한 인기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점 407D의 외관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역동적이면서도 강렬한 시각적인 감동을 자아낸다. 공기흡 입구는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이며 프론트 범퍼에서 보닛 중앙 부분까지 이어진 헤드램프는 입체적으로 길어진 느낌이다. 보닛 상단에는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 푸조 엠블렘이 적용됐다. 특히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으로 적용된 보닛에는 심플하면서도 날카로워 보이는 캐릭터 라인을 강조한다. 사이드 라인은 프론트에서 루프를 거쳐 리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심플한 느낌을 주며 유선형의 긴 보닛과 컴팩트한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유형을 이루어 쿠페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윈드스크린의 각도가 큰 점은 인상적이다. 좌의주는 휠베이스가 2725mm, 전장은 4676mm이다. 전장에서 휠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큰 것이 특징인데, 이는 핸들링의 강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선이 강조된 캐릭터 라인과 프론트 범퍼 모서리에서부터 시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블랙톤의 사이드 몰딩은 스포티함을 더한다. 리어 분위기는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는 선이 강조된 리어 램프와 블랙톤의 몰딩을 적용해 뒷부분의 전체적인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다. 실내 디자인은 유로피언 스타일로 실용성이 강조됐다. 블랙과 그레이 투톤으로 적용돼 차분한 느낌을 준다. 대시보드 위에서 윈드스크린까지는 공간이 넓어 운전자의 시야를 확대해준다. 계기판에는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 보조미터류가 흰색 바탕에 메탈릭으로 처리돼 깔끔해 보인다. 휠베이스가 길어 다소 뒤쪽에 배치된 느낌을 갖게 되는 운전석 시트는 운전 자체형에 맞게 8가지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감각은 부드럽다. 특히 낮게 설계된 시트는 주행시 역동성을 더하기 위한 설계 때문이다. 간결한 느낌을 주는 메탈 트림을 적용한 센터페시아는 에어벤트와 함께 에어컨과 오디오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창이 눈에 띈다. 바로 아래에는 정리가 잘된
각종 컨트롤 버튼이 적용됐는데 크기가 작은 느낌이어서 앙증스럽다. 센터 앞 레스트에는 수납 공간이 적용됐으며 특히 냉장 기능이 적용된 글로브 박스는 인상적이다. 점.